네, 안녕하세요. 이번 무선정보대학의 애견의료 전공 외래동물 수의단어 과목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고대량 교수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여러 학교에 실제 강의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시간이 다 연장이 돼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촬영 강의로 이제 진행한다는 점 매우 안타깝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학생들도 직접 만나면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강의로는 저희가 이제 수의 테크니션으로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일하게 될 텐데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했을 때 수의 테크니션이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어떻게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본 총론부터 이제 강론까지 이제 하나하나 각 질환마다의 관리 방법과 여러 가지 큰 틀을 잡아가는 이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띄어져 있는 화면은 저희가 실제 제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고요. 현재로서는 더 많은 스태프들이 저희 병원에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수의 테크니션이나 수의사들은 모두 다 우리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와 다르게 의사는 사람만을 이제 치료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수의사라든지 수의 테크니션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을 진료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동물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흥미로울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특수동물, 뱀이라든지 토끼 아니면 원숭이 그리고 뭐 이구아나 이러한 동물들도 어떻게 보면 동물병원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동물도 맞닥뜨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의학 지식을 통해 이러한 동물들도 같이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의 테크니션은 아직 한국에서는 정식적으로 직업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농림부에서 이제 우리가 직업화로 이제 입법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수의 테크니션이라는 직업이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이러한 직업에 대한 목적성과 이런 이제 일할 수 있는 타당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일을 가졌을 때 우리가 전문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매년 이제 수의 테크니션의 학회라든지 이러한 교육 세미나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도 이러한 테크니션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보다 질 좋은 그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지식들을 전파를 해서 이러한 동물들을 아픈 동물들을 조금 더 질 좋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부터 들어가게 되면 오늘은 우리가 보통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환축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보정이죠. 이 보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동물병원에 오는 환축을 내가 잡아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수의사가 뭔가 처치를 하는 과정 중에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얘를 보정을 잘 해줘서 다치지 않고 무난하게 검사와 처치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보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정은 크게 진료실에서의 나타나는 보정과 신체검사 보정 그리고 영상의학 검사 보정 마취 보정, 드레싱 보정, 또 추가적으로 고양이 보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진료실 내에서 우리가 보호자분과 그리고 수의사, 그리고 수의 테크니션 선생님이 함께 진료를 볼 때 동물들을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호자분이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불안감, 그리고 동물들도 또 불안한 부분을 우리가 보정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이제 상담을 이뤄낼 수 있는 보정법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 처음에 상담실에 보정을 했을 때는 가장 동물들이 편안한 자세를 앉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동물들 안았을 때 겨드랑이 쪽을 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엉덩이 쪽. 우리가 보통 떠 있을 때 동물들은 엉덩이나 뒷다리가 떠 있으면 가장 불안한 상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엉덩이를 받쳐주면서 이렇게 가슴팍에 끝딱 안고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보정이고요. 자, 만약에 진료실 내에서 우리가 거미경이라든지 얼굴 부분을 봐야 될 때는 자연스럽게 얼굴 쪽에 턱 밑을 이제 교정을 해서, 보정을 해서 귀라든지 눈, 이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의사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테크니션 선생님이 딱 보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턱 관절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세게 잡게 되면 결국은 기도라든지 이런 데 압박이 됐을 때 아이가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아이의 턱 관절을 잡아놓고 여기서 검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밑에 거만경, 우리가 보통 거만경 안과 검사했을 때는 조명이 이제 줄어든 상태, 어두운 공간에서 우리가 검사하게 될 텐데 그러한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테크니션 선생님이 턱 관절을 잡아서 얼굴이 수의사의 정면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수의사가 거만경을 댔을 때 양측 눈이 대칭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청진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흉벽 좌측과 우측에 청진을 하게 되는데 옆면을 이제 노출을 시켜서 한쪽 다리를 내가 청진하는 부분을 한쪽 다리 지그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늦간에 이제 그 청진해야 될 부위를 우리가 노출을 시킴으로써 검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자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동물들이 다 따라와 주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는 혹시나 소심하거나 공격적인 아이들은 바로 보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분과 함께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면서 이 아이와 친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스킨십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천천히 아이를 달래가면서 보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 사나운 아이라면 다짜고짜 먼저 손을 내밀게 되면 물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호자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머지를 씌우거나 엘리자베스 칼라를 씌워서 최대한 선생님이나 테크니션 선생님이 다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우리 아이는 좀 싸나운가요? 아니면 소심한가요?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미리 아이의 상태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신체 검사 보정에서는 결국은 아이의 체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 부위의 촉진, 그리고 정형외과 과정의 뼈대, 이런 부분, 그리고 신경계 검사, 이렇게 크게 나눠질 텐데, 이러한 검사를 했을 때는 보호자분 앞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보통 처치실에 들어가서 아이의 신체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치실을 들어가게 되면 아이는 새로운 공간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 뒤로 넘어왔을 때도 최대한 아이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여기가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준 다음에 천천히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짜고짜 만약에 바로 보정을 하게 된다면 아이가 또 놀래면서 사람을 물 수도 있고 아니면 배뇨, 배변 혹시나 정말 응급적인 아이들은 쇼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체온 체크할 때는 보통은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항문의 직장 체온을 체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정자는 얼굴이 보정자 쪽으로 바라보게 하고 한쪽 팔은 지그시 목쪽을 부분을 약간 뒤로 제쳐지면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이 흔들리지 않게 어느 정도의 적정한 압력을 눌러준 상태에서 뒤에 있는 꼬리를 위 방향으로 올려주면 이제 보통 수의사들이 검사자가 그 직장에 이제 체온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이제 유념해야 될 거는 꼬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품종학적으로 꼬리가 짧은 애들은 괜찮지만 그레이하운드라든지 꼬리가 긴 아이들은 꼬리를 무리하게 잡아 당길 경우에는 골절상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힘으로 자연스럽게 젖혀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촉진검사 할 때는 마찬가지로 같은 자세
예를 들어서 뒷다리를 하게 된다면 똑같은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위, 다리 쪽 부위를 최대한 검사자가 잘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정형외과적인 검사는 보통은 뼈대를 다 만져야 되기 때문에 뒷다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쓸개골 탈구라든지 고관절 그리고 허리 쪽 다 이 부분들도 보통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보정자가 잡아주고 검사자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검사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검사를 진행을 할 때 보정자는 말 그대로 내가 보정하는 사람이지 내가 직접 검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보정을 할 때 내가 그 부위를 보기 위해서 나에게 편안한 위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옮겨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보정을 할 때 머리가 밑으로 숙인다든지 아니면 팔이 검사자의 시야를 방해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최대한 바라보는 그 상대방의 검사자가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아이를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체열 보정.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체 검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보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체열 보정에서 만약에 실수하게 된다면 바늘을 찔러서 아이의 피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인다거나 혹시나 아이가 급작스럽게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제 위험한 사고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체열을 할 때는 우리가 체열 부위가 경정맥에서 여기 목 쪽에 지나가는 경정맥에서 체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다리 전완근에 있는 이제 요골정맥 체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뒷다리 쪽에 이제 복제정맥 체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퇴 내측 체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열할 수 있는 부위를 확실히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검사자가 목 쪽을 체열한다 그랬을 때는 똑같이 아까 턱 관절을 잡아주는 것이 똑같이 키포인트인데, 이 턱 관절을 위쪽으로 아이가 윗방향을 바라보면서 목을 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앞다리입니다. 앞다리 같은 경우도 이쪽 방향과 반대로 아랫방향으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앞다리를 잡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가 피를 뽑으려고 이제 경정맥에 주사기를 꽂았을 때 이 앞다리로 쳐낼 수도 있고, 여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목 자체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다리에는 손가락 사이를 두 손가락을 잡아놓고 밑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은 턱 관절을 잡아서 지그시 위로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해치해야 되는 경정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우측편이면 턱 관절은 그 반대편으로 왼쪽으로 제쳐줘서 이쪽에 노출을 잘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제 이러한 강아지들이 만약에 옆에 옆구리라든지 이런 데 공간이 생긴다면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 팔꿈치와 몸을 가까이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정은 내 몸과 가까이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러한 보정을 했을 때 간혹 가다 실수하는 것이 이 아이가 최대한 내가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얼굴이 여기와 아이에 맞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얼굴을 받닥뜨렸을 때 아이가 순간적으로 보정자의 얼굴을 물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얼굴을 갖다 댔을 때 수의사, 예를 들어 체열자가 이 시야가 방해되기 때문에 사실은 방해가 되면서 체열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고개는 들어준 상태에서 최대한 검사자가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젖혀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요골 정맥에서의 체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앞다리 요골에 위에 들어가는 요골 정맥을 노출시켜줘야 되는데, 이곳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보통 요골에 지나가는 주관절이라는 부분이 해부학적으로 있습니다. 주관절 쪽에 있는 척골 머리를 지그시 손가락으로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잡고 밀어줘야 이게 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내가 노장을 해야 될 때 혈관을 확장을 시키려면 이쪽 앞에 손가락을 지그시 위쪽으로 눌러서
노잼을 시킨 상태에서 주관자를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펴주는 상태에서 절대 중요한 거는 뒤로 빠지지 않는, 뒤로 빠지지 않게 뒤에서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턱관절도 마찬가지로 위쪽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물들도 이쪽에서 내가 피를 뽑는 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게 반대편으로 얼굴을 제쳐주고 주관절을 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열을 할 때는 요골에서 정맥 체열은 속도가, 피가 나오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피가 다 뽑힐 때까지는 보정사는 항상 여기에는 고정이 되어야 하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토니켓,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혈대가 있을 때는 지혈대가 이쪽 주관절 위쪽에 지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엄지랑 검지를 뒤쪽에 주관절을 잡아서 그대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게 되면 혈관 자체가 이쪽 위로 올라가는 상완골 쪽에 있는 정맥까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체열이라든지 카테타 장착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보면 동물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보정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대형견일수록 더 완벽한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의 주관절을 확실히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제정맥체열. 복제정맥은 우리가 뒤꿈치 쪽에 바깥쪽에 지나가는 혈관인데, 복제정맥에서 체열을 하거나 카테터를 삽입할 때는 아이를 눕혀야 됩니다. 그래서 눕힐 때 보통은 이제 앞다리 손가락 사이를 껴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는 팔꿈치를 아이의 목을 지그시 바닥에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힘과 여기에 있는 전완근의 힘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스트레칭을 조금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뒷다리는 우리가 뽑아야 될 혈관의 뒷다리 쪽도 똑같이 대퇴사두근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노장을 시켜준 상태에서 혈관이 노출이 되면 우리가 수의사 선생님들이 체열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는 사실은 처음부터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눕는 자체가 동물들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누웠을 때 많은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팔꿈치가 얼마만큼 이 아이의 턱관절과 목 쪽을 고정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움직임이 최소화가 되고 결국 뒷다리에 원활한 체열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제정맥의 대퇴내측정맥 체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뒤꿈치 쪽에 바깥쪽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를 체열하는 거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 안쪽 다리에 있는 혈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똑같은 자세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뒷다리의 위치가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내측에 있는 다리가 바깥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외측에서 잡아주고, 그리고 이 지나가는 내측 정맥을 노출해주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그거를 다리를 동시에 같이 잡아서 체열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와 이 자세의 차이점은 결국은 내가 뽑아야 되는 뒷다리의 좌측이냐 내측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이야 보정. 영상이야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나오려면 정확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 자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찍는 것은 흉부 사진과 복부 사진을 찍게 됩니다. 흉부 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신장이라든지 폐, 식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문 용어들은 우리가 숙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아지가 서 있을 때 의학 용어로 배 쪽은 벤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V라고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등 쪽 V, 우리가 등 쪽 V를 전문 용어로 노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VD와 이런 자세를 얘기할 때는 이 VD라는 자세는 우리가 엑스레이 빔이 투과할 때 제일 먼저 닿는 쪽이 이제 이름의 명칭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배 쪽을 먼저 닿기 때문에 ventral V라고 먼저 표시하고, 그 뒤로 통과하는 건 도잘 쪽, 등 쪽이기 때문에 VD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VD 자세를 찍어주세요 하면은 그대로 누워서
누워서 찍는 자세가 우리가 VD라고 하고, 여기서 라테랄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외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측에서 엑스레이 빔이 들어와서 내측으로 들어갈 때 그걸 우리가 라테랄이라고 용어를 칭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세는 우리가 복부, 흉부 이렇게 나누는데, 흉부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빔이 십자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스터넘이라는 흉골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흉골이라는 뼈 장기에 중점을 맞춰서 정중앙을 잡았을 때 눕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눕힐 때는 보정자가 두 명이 필요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을 잡게 되는데, 앞부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팔을 잡아서 당겨줄 때 두 팔만 잡게 되면은 고개가 움직이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경추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흉부도 같이 움직이게 돼서 정확한 자세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다리를 잡았을 때 두 다리 잡으면 이쪽에 엄지에 있는 쪽을 양쪽 귀를 동시에 같이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양쪽 귀를 지그시 잡아주면서 당겨주면 이 아이의 고개가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는 흉부가 똑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 같은 경우는 뒷다리는 보통은 우리가 뒤꿈치, 팔 뒤꿈치 위쪽을 지그시 정강이 뼈를 잡아서 그대로 일자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내 머리와 경추, 흉추가 일자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엑스레이 빔을 촬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부 라테랄, 흉부 라테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옆면의 심장 크기라든지 폐를 보기 위해서 찍는 자세인데, 옆으로 눕혔을 때는 아이가 옆으로 눕히게 되면 앞다리는 똑같이 손가락 사이에 두 다리를 끼고 당겨주고, 그리고 고개 같은 경우는 내가 얼굴을 잡은 상태에서 특히 입이라든지 아니면 귀 쪽, 머리 쪽을 잡아서 옆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렀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내 손가락이 이쪽 경부까지 노출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흉부 엑스레이의 외측상은 항상 여기 목쪽의 경부에 있는 식도라든지 기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얼굴의 앞면, 입 쪽이라든지 머리 쪽을 잡아서 지그시 눌려주는 게 중요하고, 뒤에 있는 보정자 같은 경우는 옆면에서 꼬리를 살짝 들어주면서 뒷다리를 스트레칭, 뒤쪽으로 당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옆으로 누웠을 때 떠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중앙으로 이렇게 쭉 당겼을 때는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려면 결국은 고개가 중요합니다. 머리 쪽 부분 같은 경우가 자유로워지면 내 몸을 다 움직일 수 있어서 항상 고개 쪽을 지그시 눌러주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부에서는 VD와 라테랄은 똑같은 흉부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단지 빔의 위치가 복부를 조사하느냐, 흉부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앞부분의 사람이 양쪽 팔을 당기면서 귀 양쪽 끝부분을 중중하로 잡는 게 키포인트고,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당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복부 찍었을 때는 보통 흉골 아래 배꼽 쪽 부분에 십자가 빔이 조사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중상을 얻을 수가 있고, 라테랄 쪽은 옆으로 눕혔을 때 역시나 배꼽 부위에서 위아래 1cm 정도 벗어난 상태의 오차 범위에서 이렇게 찍게 되면 이제 복부 외측상의 사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얼굴. 얼굴 쪽 찍었을 때 우리가 두개골을 찍거나 아니면 턱 관절을 찍었을 때는 엑스레이 조사빔이 이제 머리 쪽을 조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머리를 찍거나 귀 양쪽의 이도를 노출시킬 때는 DV 자세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는 도잘, 등 쪽이라고 말씀드렸고, V는 벤트랄, 배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를 엎드렸을 때 이 사진처럼 엎드려서 내가 위에서 조사할 때는 머리 쪽에 도잘 부분에 통과를 해서 벤트랄 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DV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당겼을 때는 앞보정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귀 끝을 잡아서 그대로 밑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개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적당한 압력을 눌러줘야 이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게 됩니다. 뒷보정자 같은 경우는 앞다리 자체를 약간 벌리면서 밑으로 지그시 눌러주어야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가능하다면은 내 몸을 최대한 아이의 밀착을 한 상태에서 뒷다리 쪽도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VD 사진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상 로스트랄이라는 사진인데 코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로스트랄, 카우달로 나가는 용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얼굴 VD를 잡으면 이러한 자세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똑같은 거는 얼굴이 엑스레이 빔, 특히 코 기준점을 했을 때 빔과 수직선상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되는 빔에서 코가 딱 여기에 정중 위치를 맞춰주고 보정자, 앞보정자 같은 경우는 귀를 잡아서 눕힌 상태 지그시 눌러주고 뒷보정자는 앞다리가 앞으로 뻗치지 않게 바로 밑으로 자기가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얼굴만 노출될 수 있게 잡아주는 자세고요. 그 다음에 외측상 라테랄 상황에서는 우리가 옆으로 찍었을 때는 이쪽 기도나 아니면 경추 이러한 부분을 노출시킬 때는 옆으로 눕혀서 고개를 잡아서 찍게 되는데 보통 이런 자세를 잡을 때는 우리가 이 얼굴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내 손가락이 입을 잡느냐 눈을 잡느냐 두개골을 잡느냐에 따라서 간섭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으려는 위치가 만약에 턱이라면 턱 쪽이라 이런 경우라면 최대한 손은 턱에 가지 않고 귀 쪽으로 잡아서 눌러줘야 되고 혹시나 경추라든지 이쪽 광대뼈 이런 부분을 확인할 때는 앞쪽 턱을 잡으면서 위쪽을 노출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자세는 우리가 앞서 나타났었던 외측상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아이가 그냥 누웠을 때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자세를 잡았다면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목 디스크 이런 경추의 배열을 확인을 했을 때는 목 쪽을 지그시 앞으로 내 보정자 쪽으로 당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경추뼈가 일렬로 우리가 배열이 된 상태에서 정확한 영상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정자는 턱과 귀를 잡으면서 지그시 내 방향 쪽으로 당겨주어서 목 쪽이 일자로 스트레칭 되게 해주고 뒷보정자는 마찬가지로 앞다리를 잡아서 뒤로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몸 쪽으로 당겨주고 뒤에 있는 사람도 내 몸 쪽으로 당겨주면서 저절로 스트레칭이 일어난 상태에서 경추 배열이 일자로 맞춰주는 이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통은 경추 1번 뼈와 2번 뼈가 탈구가 있거나 그러한 관절에 대한 부분을 목 관절을 확인했을 때는 플렉션이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경추를 꺾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보정자는 코나 입을 잡아서 숙일 수 있게 숙여서 1번과 2번 관절이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그시 손을 고개를 떨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세에서 가장 유념을 해야 될 점은 뭐냐면 경추가 1번과 2번이 탈구되는 질환이 실제적으로 내원하였을 때는 이 자세를 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추가 탈구된 상태면 내가 인위적으로 더 누름으로 인해서 척수가 더 손상을 받다거나 혹시나 호흡에 억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목을 건드리는 게 너무 심하게 아파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러한 검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렇지 않고 경미할 경우에는 천천히 자세를 잡아서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수컷, 복부 검사할 때는 요도 결석이 있을 때는 수컷의 특별한 자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컷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요도가 이렇게 내려와서 꺾이게 됩니다. 페니스 쪽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라테랄 자세를 잡을 때는 다리가 간섭이 되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에서는 노출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진에서는 한 장을 라테랄 뷰를 그대로 찍고 나머지 하나는 내 앞다리를 보정자 앞에 있는 보정자 방향으로 꺾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가 간섭되는 것을 내가 앞으로 치워줘야지 이쪽 부분이 노출이 되고 회음 부분에 있는 요도와 페니스에 있는 요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요도 결석이 있거나 할 때는 결석이 막히는 부위가 대부분 회음 요도 쪽이나 페니스 쪽에 있는 요도가 막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선상 특히 결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수컷에서는 일반적인 라테랄 뷰와 앞다리를 앞으로 당겨주는 뷰를 함께 얻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지 우리가 보통 정형외과적인 검사를 했을 때 앞다리와 뒷다리가 있을 텐데 먼저 앞다리를 촬영할 때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앞다리 자세는 앞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다리가 수직선상에 엑스레이 빔에 노출시키고, 이 상황에서는 뒤에 있는 보정자는 턱을 위로 제껴주어야 합니다. 제껴주어야 내가 이쪽에 앞다리를 촬영했을 때 간섭 현상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보정자 같은 경우는 주관절, 우리가 보통 요골 쪽 촬영을 했을 때는 주관절을 고정을 시켜서 그대로 앉혀놓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뒷보정자는 바로 턱을 잡아서 위로 얹힌 상태에서 내 몸이 이 아이의 뒷부분, 등이라든지 골반 쪽을 지그시 눌러주고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통 찍었을 때는 내측 이렇게 찍었다면 그 다음에 내측상을 찍을 때는 옆으로 눕혀야 되겠죠. 옆으로 눕혔을 때는 다리만 노출하면 되기 때문에 목과 내가 찍지 않은 앞다리는 바깥으로, 엑스레이빔 바깥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내측 다리는 엑스레이빔의 수직선상, 그대로 수직선상으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찍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발가락을 찍게 되면 우리가 보통은 앞에 이 발가락을 잡게 되면 그 사진에서 간섭이 생기죠. 내 손가락이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관절을 잡아서 앞다리에 발가락까지 노출시킬 수 있도록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골반. 보통 이제 골반에 질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엑스레이 빔은 뒷다리 쪽으로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앞보정자 같은 경우는 보통 고관절을 확실히 찍으려고 했을 때 아예 눕히는 것보다 약간 45도 정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골반이 저절로 바닥에 안착이 되고, 뒤에 있는 뒷다리를 잡는 보정자는 일자 무릎을 쭉 당겨서 살짝 안쪽으로 모아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냥 일자로 피게 되면 우리 동물들은 이제 오다리 형태처럼 고관절이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모아서 찍어주면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 일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결국은 약간 앉혀준 상태에서 다리를 지그시 당기는데, 당겼을 때 앞보정자가 힘을 주지 않으면 딸려가겠죠. 그래서 앞보정자도 어느 정도의 저항성을 가지면서 여기서 스트레칭 했을 때 딸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골반 외측상 찍을 때는 우리가 보통 외측에 복부 찍은 것처럼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되 엑스레이 빔은 골반 쪽으로 이제 찍게 되죠. 골반 쪽을 찍었을 때는 빔 중앙은 골반의 좌골 쪽으로 이제 찍게 되고,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 보통은 이제 내측 다리는 뒤쪽으로 당겨주고, 그리고 바깥에 노출되는 위쪽 다리 같은 경우는 밑으로 90도로 잡아준 상태에서 골반을 찍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반은 한쪽 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뼈가 대칭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골반뼈, 위쪽에 있는 골반뼈와 아래쪽에 있는 골반뼈가 수직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반뼈가 있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찍거나 아니면 밑으로 비스듬히 찍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골반 다리를 찍었을 때 고관절, 우리가 보통 대형견이나 고관절 질환이 있을 때 이걸 일명 개구리 자세라고 하는데, 보통 이 자세를 찍을 때 다리를 굽혀서 벌리게 되는 거죠. 이제 양쪽에 다리를 보정자가 잡은 상태에서 굽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스트레칭을 쭉 시켜주면 이 개구리 자세가 진행했을 때 우리가 고관절 내측 관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 할 때는 보통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퇴골 무릎뼈 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뼈 쪽을 잡아서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촬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있는 보정자 같은 경우는 앞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앞다리의 주관절을 잡으면서 양쪽 팔꿈치는 이제 몸을 밀착을 시키면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다리 대퇴골을 찍을 때는 아까 앞서 말한 골반뼈 같은 자세이지만 촬영 빔의 중심이 무릎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약간 45도를 아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일자로 당기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자는 그대로 찍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오다리처럼 나타날 수 있어서 끝에 발가락을 살짝 안쪽으로 모아주면서 뒷다리 끝은 이렇게 모아주게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릎 인대와 고관절이 수직선상 일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VD 자세, VD 자세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거는 각각의 다리의 내측 자세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혔을 때 내가 찍어야 할 다리를 수평선상의 바닥에 밀착을 하고, 찍지 않는 다리는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찍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외측선상 다리 찍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십자인대로 또 찍게 되는데,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질환적으로 설명했을 때는 정강이뼈하고 대퇴골 자체가 밀리는 질환입니다. 정강이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옆으로 눕혔을 때 인위적으로 정강이뼈를 살짝 밀어서 찍게 되면, 이게 보통 프레셔 뷰라고 하는데, 밀었을 때 얘가 만약에 끊긴다면,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면 정강이뼈 밀리는 영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옆으로 눕혔을 때 보정자가 정강이뼈 지그시 밀어놨을 때, 십자인대 촬영을 했을 때는 최대한 이 관절 쪽만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새 TPA라는 이제 촬영 기술인데, TPA 뷰를 찍었을 때는 우리가 관절 자체가 발목 관절을 수평을 잡아주고, 그리고 정강이뼈를 수직을 잡아줍니다. 따라서 우리 발목 관절은 수평인 상태와 정강이뼈가 수직 상태 90도를 맞춰 주어야 우리가 십자인대의 정확한 평가를 그때 맞춰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퇴골 자체가, 여기 있는 대퇴골 자체가 비스듬히 찍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뒷보정자, 내가 뒷발로 잡는 사람은 발목 관절의 수평과 정강이뼈의 수직선상을 정확하게 90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뒤에 있는 우리가 머리 쪽을 잡아주는 보정자는 찍지 않는 다리와 그 다음에 앞다리를 잡아주면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영상학적인 검사에서는 우리가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초음파 검사는 엑스레이와 다르게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부 초음파는 결국 우리가 배를 검사하기 때문에 배가 초음파 검사자에게 노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보정자가 있고 2인 보정자가 있습니다. 1인 보정자 같은 경우는 보통 앞다리와 뒷다리를 동시에 잡게 되는데, 앞다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와 다리 사이에 손가락을 끼어서 당겨주는 거고,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당겨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앞다리 잡은 부분은 머리 쪽으로 당겨주고, 뒷다리 잡은 부분은 뒤쪽으로 당겨주면 스트레칭을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역시나 손목이나 팔꿈치, 이 손목 부분을 목 쪽을 지그시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다리를 잡고 당겼을 때는 고개가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몸 전체가 같이 움직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그시 당기면서 이쪽 머리 쪽에 있는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면 기도가 압박되거나 숨쉬는 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턱 관절을 조금 눌러주는 생각으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보정자가 한 명이 더 있다면 앞다리와 뒷다리를 나눠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듯이 앞에 있는 보정자는 팔꿈치나 이제 겨드랑이 쪽을 잡아서 당겨주고, 그 다음에 뒷보정자 같은 경우는 뒷다리를 잡아서 반대편으로 당겨주는 거죠. 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닥입니다. 바닥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탁상이나 이렇게 누웠을 때 아이가 되게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초음파 검사용 테이블, 이제 쿠션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그 위에 눕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 우리가 보통 심장 초음파 볼 때는 이제 갈비뼈 사이로 초음파 기기가 들어오면서 촬영하게 되는데, 결국은 옆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라테랄 자세. 그래서 그 자세 잡을 때도 1인 잡는 자세가 있고 2인 보정자가 잡는 자세가 있습니다. 1인 보정자가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눕혀서 앞다리와 뒷다리 동시에 잡아 당기는 거를 반대편으로 이제 눕혀서 이렇게 당겨주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손목을 얼굴 쪽에 옆부분 턱을 지그시 눌러주고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장 초음파 검사했을 때는 이 갈비뼈의 밑부분, 우리가 떨어지는 부분에 초음파 프로브를 대기 때문에 이 프로브가 될 수 있는 위치로 갈비뼈를 노출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검사를 할 때는 언제든지 이 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압력을 유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명의 보정자가 있다면 나눠서
한쪽 다리를 잡고 그다음 한쪽 손목은 지그시 목을 눌러주고 뒷다리도 당겨주면서 골반 쪽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안정성 있게 고정이 된다면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내가 인지를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는 보통 심장 초음파를 검사할 때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하게 되는 건데 흥분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정을 하는 아이가 너무 흥분하거나 짖거나 하게 됐을 때 보정을 억지로 하게 된다면 혹시나 쇼크라든지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 아니면 호흡곤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태를 파악을 하면서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마취 삽관 보정. 우리가 수술방에 들어가거나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취를 해야 되는데 호흡 마취를 하게 되면 기도에다가 삽관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삽관자는 결국은 입을 보면서 기도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이제 삽관 튜브를 넣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보정입니다. 보정을 할 때는 결국은 입을 벌려서 혀를 당겨줌으로 해서 구강이 잘 보일 수 있게 내가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자는 송곳니 쪽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지그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손은 거즈라든지 이제 잡을 수 있는 뭐 휴지, 뭐 휴지보다는 거즈가 낫겠죠. 거즈를 잡아서 혀 끝을 잡아서 지그시 밑으로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송곳니를 잡아서 벌리고 혀를 지그시 내려주면 후두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두 덮개가 노출이 되면 이제 삽관자가 후두경을 통해서 혀를 지그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삽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할 때는 보통은 아이가 맨정신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점마취제, 프로포폴이라든지 뭐 진정제를 투약을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의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맨정신에 보정하는 것처럼 힘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한 위치와 자세를 노출시켜 주어야 그 짧은 시간에 삽관이 필요한 거라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입만 벌려주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목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서 하면 되면 이제 삽관자는 그 삽관 튜브를 넣어야 되는 기도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고 적절하게 내가 어느 정도 고개를 펴줘서 여기에 기도가 이제 무난하게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보정은 드레싱 보정입니다. 수술 환자나 입원 환자들이 소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골절 수술을 했을 때 붕대를 감아야 될 때는 거기에 뒤따르는 보정이 필요합니다. 복부나 흉부, 보통은 이제 복부 수술을 한다든지 정중절개를 해서 실밥이 정중앙에 있거나 아니면 흉부 수술할 때 옆구리 쪽 아니면 흉부 중앙 이런 데 수술 부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소독하게 되는데 술잔은 예를 들어서 드레싱하는 부분은 항상 뒤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해야 내가 붕대를 가거나 뭔가 이제 가위질을 해야 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그걸 바라보게 됐을 때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물거나 되게 반항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자는 항상 아이의 얼굴을 맞닥뜨려서 그 상태에서 그 드레싱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복부나 흉부할 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다리를 잡아주면서 고개가 뒤에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은 드레싱하는 부분은 이제 손붕대라든지 붕대 처치를 뒤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앞에 요골정맥 체하는 자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잡아서 한쪽을 지쳐주고 그 다음에 주관절을 잡고 앞으로 당겨줌으로 해서 이게 일자가 돼야 붕대를 감았을 때 안정적으로 감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 주관절이 불안정하다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감게 되면 이쪽 주관절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손붕대가 빠지거나 제대로 된 드레싱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쭉 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개골 탈골이라는 질환이 우리가 보통 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뒷다리 드레싱 하는 것도 유념 있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 우리가 보통 보정 자세는 크게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비슷한 자세입니다. 초음파 보는 자세처럼 심장 초음파 볼 때 우리가 옆으로 눕히는 것처럼 앞다리를 손가락에 사이를 껴놓고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팔목, 고개를 지그시 눌러주고 그리고 뒷다리 같은 경우는 내가 드레싱을 해야 되는 부위를 다리를 잡고 무릎 관절을 지그시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관절을 눌러줘야지 관절 자체가 조금 펴지면서 내가 아까 앞다리 드레싱 하는 것처럼 뒷다리도 펴진 상태에서 드레싱을 해야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정자는 이 앞다리 사타구니 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지그시 압력을 넣어주면은 뒷다리가 저절로 펴지게 되죠. 그 상태에서는 드레싱하는 선생님은 밑에서부터 위로 붕대를 감게 되고 이 붕대를 감을 때까지는 계속적인 이 자세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번외로 고양이 보정을 설명하게 될 텐데 고양이 보정 같은 경우는 강아지와 다르게 고양이 습성상 내가 많이 불안하게 되면은 공격성을 띠게 되는 게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는 특수하게 어떻게 담요라든지 이러한 보호 장구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뭐 이렇게 우리가 잡거나 했을 때 고양이는 똑같은 압력을 잡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고양이 보정할 때는 안정적인 공간, 조명이 좀 낮고 시끄럽지 않고 그런 공간에서 부드럽게 먼저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고양이들은 뭐 크레이트, 우리가 보통 보호자분이 들고 다니는 크레이트 자체를 들고 와서 천천히 보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건, 우리가 보통 담요 같은 것도 두께감이 있는 수건으로 먼저 얼굴을 지그시 덮어주면서 수건 자체를 끌어싸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 공간의 폐쇄가 중요합니다. 고양이들은 놀래게 되면은 결국은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문이 닫혀져 있는지 혹시나 이 애가 뛰어다니거나 위험한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면서 보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너무나 써나올 경우 너무나 써나와서 보정자도 다칠 수 있고 아이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진정제가 필요합니다. 진정제를 써서 아이가 진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보정은 강아지 보정과 비슷합니다. 대신 조금 더 소프트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양이들은 보통 보정을 할 때 앞다리와 뒷다리 잡을 때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는 것보다 오히려 앞다리에 발톱을 세워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발톱을 잘라주거나 아니면은 코반이라든지 붕대를 이용해서 다리에 대한 발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호 장구를 이제 채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비된 상태에서 채혈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강아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유용한 거는 결국 수건입니다. 수건을 이용해서 내 몸을 감싸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의 눈을 가려주게 되면 조금 안정이 되면서 터치하기 편할 거고 그 파워 같은 경우 내가 땡기거나 뭐 몸을 이제 잡았을 때 고양이는 너무 세게 잡으면은 예를 들어서 폐출이 날 수도 있고 쇼크로 넘어갈 수 있어서 최대한 스무스하게 건드려서 이제 보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보호자와 함께 보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보정 시에는 담당 수의사와 미리 상담을 하고 미리 어떻게 해야 될지 조율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보정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 이제 시간에 제가 직접 이제 아이를 보여드리면서 실습적인 부분을 제가 영상을 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론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이론 강의에서 보정을 배웠으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축 동물을 이용해서 보정하는 실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키우는 현입니다. 이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채혈하는 부분부터 일단 대표적인 보정 자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정맥 채혈할 때 결국은 목 쪽에 있는 정맥을 노출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오른손 같은 경우는 우선 배 쪽을 잡아주면서 내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앉게 되겠죠. 앉게 된 상태에서 내 고개가 이 아이 얼굴 쪽을 이제 잡아주고 그대로 45도로 올려줍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다리가 보정이 필요한데 보통 앞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그시 손가락을 넣어서 지그시 눌러주고 당겨줍니다. 스트레칭을. 그렇게 되면 노출이 되는 부분이 경쟁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고개 자체가 이렇게 잡았을 때 스트레칭이 된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손가락이 지그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지그시 아이 몸에 밀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정자가 이제 체결하게 되죠. 자, 여기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내가 보정을 잘 하겠다고 얼굴을 이렇게 내밀으면서 이렇게 눌러주면 내 고개가 이제 체열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항상 뒤로 잡고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경정맥 체열이 끝나면 결국은 앞에 이제 라인이나 카테터 그리고 앞다리 요골 정맥에서 만약에 체열이 됐을 때는 똑같은 자세로 내 이쪽에 겨드랑이를 눌러주고 고개를 잡아서 딴 데 보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주관절 여기 있는 주관절을 지그시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할 때는 내가 이 다리가 뒤로 빠지지 않게 지그시 눌러줘서 밀어주는 거죠. 자, 밀어줄 때는 토니켓 우리가 보통 지혈 때 사용할 때는 손가락 뒤쪽을 주관절 지그시 눌러서 앞으로 아이고 쭉 눌러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뒤로 빠지게 되면은 이제 보통 체열자가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빠지지 않게 미안 이렇게 눌러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혈대가 없는 경우에는 앞에 엄지와 검지를 이 사이에 껴서 앞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지그시 압박을 해주면 혈관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얼굴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게 하지 않고 옆으로 틀어주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측 복제정맥 이 뒷다리의 이쪽 부분 지나가는 혈관을 이제 노출할 때는 왼팔이 이쪽 앞다리 살을 지그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뒷다리 지그시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여기서 중요해요. 천천히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내려주고 그 상태에서 먼저 자세를 잡고 나서 보통 이쪽 외측에 복제정맥이 노출될 수 있게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강의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 왼쪽 팔이 지그시 아이의 목적을 눌러주고 앞다리도 사이에 힘을 주면서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반대로 내측에 있는 다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잡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노출시켜주고 보통 체열자는 이 내측에 있는 다리의 정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쨍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변 좀 주죠. 아까 변을 쌌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보정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경정맥 체열, 그리고 요골 정맥의 체열, 그리고 복제 정맥의 체열, 카테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보정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 상태에서는 많은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적인 이제 촬영을 하거나 엑스레이 찍을 때는 두 명의 보정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병원에 수의 간호 실장님이 출연하게 될 건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자, 보통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VD 자세, 복부나 흉부 찍을 때는 지그시 앞다리와 뒷다리를 동시에 보정자와 함께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다리 잡을 때 뒤로 당겼을 때 아이의 귀를 함께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귓부분을 함께 잡고 스트레칭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눕게 되는 자세를 잡게 됩니다. 이게 VD 자세, 그래서 흉부 핀과 복부 핀을 맞춰서 이게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흉부 라테랄 찍거나 복부 라테랄 찍을 때는 지그시 옆으로 눕히게 됩니다. 옆으로 눕히고 대신에 앞보정자는 얼굴을 지그시 눌러서 스트레칭 그리고 앞다리는 앞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척추뼈가 이제 일자로 되는 거죠. 이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흉부와 복부를 촬영할 때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지골절이거나 아니면 사지의 엑스레이 필요할 때 먼저 앞다리 찍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다리 찍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그시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눌러주고 그런 다음에 고개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아이가 눌린 상태에서 내가 앞다리 쪽을 주관절 잡고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엑스레이 빔이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다리의 내측, 외측과 내측을 촬영할 때는 옆으로 지그시 눕혀줍니다. 눕혀줄 때도 마찬가지로 고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아이가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쪽 손을 고개를 지그시 눌러주고 그런 다음에 한쪽 다리를 잡고 그리고 내측 다리를 이렇게 뻗게 됩니다. 이렇게 뻗게 된 상태에서 요걸 쪽을 촬영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뒷다리 고관절을 찍게 되겠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고점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도로 몸을 약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뒷다리를 잡고 지그시 당겨줍니다. 그래서 빔 자체가 골반 쪽으로 조사가 되면서 찍게 되고 여기서 고관절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때는 보통은 이제 개구리 자세, 개구리 자세를 잡아서 이렇게 눕히게 되죠. 이렇게 눕혔을 때 고관절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찍었을 때 똑같이 옆으로 눕히면서 내가 찍어야 될 다리는 바닥에 노출을 시켜서 찍게 되고 찍지 않는 다리는 뒤쪽으로 뻗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다리와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도 내가 태클린션 선생님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역시나 앞다리와 뒷다리를 똑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을 지그시 잡고 그다음에 뒷다리도 지그시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그대로 눕혀준 상태에서 이렇게 뒷다리를 스트레칭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라테랄이기 때문에 아이가 심장 초음파나 할 때는 이쪽 갈비뼈 사이로 초음파 검사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 할 때는 이 상태에서 하늘로 지그시 올려주고 대신 팔목은 목을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만 배워도 영상화적인 촬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보정법들은 우리가 일반 동물병원에 갔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보정법이고 목을 꺾거나 아니면 특수한 자세를 해야 될 때는 수의사와 함께 조율을 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외로 보통 우리가 강아지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할 때 특히 신경이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든지 어떠한 질환이 있을 때 보정할 때는 절대 겨드랑이를 이렇게 끼고 앉는 거는 피해주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끼고 앉는 거 왜냐면 이렇게 꼈을 때 이제 허리 쪽이 꺾이면서 디스크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닥스훈트라든지 아니면 웰시코기처럼 허리가 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앉을 때는 항상 배 쪽을 수평으로 잡은 상태에서 뒷다리에 뜨지 않게 엉덩이를 받쳐주고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항상 연습을 통해서 이 아이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보호자분들에게도 평소에 그렇게 허리 긴 품종 아이들은 겨드랑이 끼고 앉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보정법을 제가 실습적으로 보여드렸고 차후에 여러분 학생들도 아이를 이제 집에 키우시는 강아지가 있다면 한번 연습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